안녕하세요. 나고스 익스폰 저자 임희승입니다. 이번 강의에는 레슨 35 E 메이저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 메이저에는 샤비, 파, 도, 솔, 레의 4개가 붙어 있습니다. 새로운 운지는 없지만 여기에 나오는 4개의 반음 포지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샵의 운지는 모두 오픈하는 운지이고요. 레샵은 레를 누른 상태에서 저음 도 위에 있는 포지션, 솔샵은 솔을 누른 상태에서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누르는 솔샵, 파샵은 가운데 손가락으로 눌러주는 파샵, 파, 도, 솔, 레 이렇게 샵 운지를 살펴봤습니다. 샵이 붙는 이유는 각 메이저 스케일에서 3, 4, 7, 8의 음의 관계를 반음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첫 음이 어떤 음으로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샵이 붙거나 플랫이 붙거나 하게 됩니다. 미부터 시작해서 3, 4, 7, 8의 반음 관계를 유지하고 1, 2, 5음, 2, 3, 5음, 3, 4의 반음, 4, 5의 5음, 5, 6의 5음, 7, 8의 반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파샵, 도샵, 솔샵, 레샵이 붙어 있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1번은 도샵에서 레샵으로 가는 운지, 레샵에서 다시 미로 가는 운지 연습입니다. 악보 보시면서 포지션을 익숙하게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 둘, 셋, 넷. 2번을 보시면 고음에 대한 운지인데요. 옥타브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도샵에서 3옥타브 레 샵으로 가기 위한 연습입니다. 3옥타브 레는 옥타브 키 누르고 손바닥으로 레를 눌러주는 포지션에서 검지손가락으로 H2 포지션을 하나 더 눌러주게 됩니다. 레, 레샵. 악보에서는 도샵에서 바로 레샵으로 넘어가는 연습입니다. 도샵, 레샵, 도샵, 레샵. 그리고 레샵에서 미로 오른쪽 사이드에 나란히 있는 키 중에 제일 위에 키 미로 넘어가는 연습입니다. 위에 사이드 키 미를 누를 때에는 너무 손가락 안쪽으로 눌러주지 마시고 앞쪽으로 앞에 마디 이 부분에서 편한 자리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앞쪽으로 가시는 것도 안 좋고요. 이 마디 선 부분에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가거나 앞쪽으로 가지 않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번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샵 다음에 미, 레샵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제일 위에 우측으로 나란히 있는 사이드 키 중에 제일 위에 H3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샵 미.
3번은 E 메이저 스케일 연습인데요. 두 박자씩 익숙하게 연습하시다가 잘 되면 한 박자씩, 또 잘 되면 미를 한 박자, 나머지는 반 박자로 연습을 하시게 됩니다. 한 박자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뜸음 한 박자로 하고 나머지 반 박자로 해보겠습니다. 4번은 솔라시도 익숙하게 하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시도레미, 미파솔라, 미레도시, 시라솔파, 솔파미레를 익숙하게 하는 연습인데요. 천천히 한번 첫 마디 하고 뒤에 마디는 그 박자를 두 배로 빠르게 하는 악보입니다. 악보 그대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구 색스폰은 번호가 뒤로 갈수록 난이도 있는 악보인데요. 5번은 음의 도약이 좀 심해집니다. 천천히 연습하시고 제대로 된 소리가 날 수 있게 조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번은 레슨 35에서 제일 마지막 악보인데요. 그만큼 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충분한 연습이 되셨나요? 레슨 35에서는 파샵, 도샵, 수샵, 레샵을 배웠고 그 키에 대한 익숙한 연습이었습니다. 충분히 연습하시고 다음번 수업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